슈즈를 칭찬합니다. 누구를 칭찬하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고르는 건가요? 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뽑아요 하나? 네. 멤버인가요? 누구지? 할게요. 아 누구지? 어? 예상이요. 아, 료 나왔습니다. 마옹? 마옹? 전 규현이에요. 제가 칭찬할 멤버는 규현입니다. 두 명을 해야 된다고? 히체리! 체리체리 히체리. 아, 신동. 이타! 은혁. 세 개. 세 개가 들어가게 칭찬하는 거야? 아, 좋다, 좋다. 아, 뭘 복잡해. 세 개를 뽑았습니다. 하나씩. 아, 우리 예성이 형의 2022년 머리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칭찬해요. 애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형인데, 엘프분들이 아실까? 이 애교 많은 이 느낌을? 최근에 저한테도 문자를 막 했거든요. 요가 너 솔로 콘서트 잘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애교 섞인 문자도 막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칭찬합니다. 우리 예성이 형. 애교 많은 남자예요. 아 도발적인 음색을 소유한 우리 예성이 형. 아 굉장히 2023년에도 화려하고 독보적인 그 음색을 좀 뽐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성이 형 칭찬해요. 첫 번째 키워드 취향 저격. 지금 오랜만에 일본에서 솔로 콘서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직접 가진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취향 저격 콘서트였다고.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엘프분들에게 좋은 노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길 바랄게. 다 어려운 거지? 신 스틸러. 우리가 지금 슈퍼주니어 이젠 하반기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앨범의 신 스틸러는 누가 뭐래도 외우기지 않을까. 우리가 데뷔했을 때가 생각이 나. 미라클이라는 노래 활동할 때 누구보다도 너의 목소리가 도드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행복한 노래를 했을 때 항상 너가 신스틸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앨범 특히 행복하고 아름답고 캐롤에 가까운 이런 노래를 했을 때 슈퍼주니어에서 신스틸러는 려욱이라고 생각해. 이번에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길 바랄게. 근데 이건 그럼 하나씩 그냥 얘기해. 마옹 드라마 찍으면서 OST까지. 아주 너의 보컬 그 OST에서 아주 훌륭했을. 근데 좀 아쉬웠다면 그 예전에 그 뭐시기냐 그 그녀는 이뻤다에서 했던 그런 단무지 먹는 어떤 날 그런 애교 섞인 장면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아 난 그걸 못 봐서 아쉽네. 그리고 한 해 동안 너가 너무 고생했고 나 없는 곳에서도 활동하는 너를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너 없이 난 괜찮다. 그러니까 우린 떨어져 있어도 참 알아서들 잘한다. 우린 나 없는 너도 참 잘하고 있고 너 없이 난 또한 괜찮다. 마옹 고생 많았습니다. 포토카드. 아 우리 동해 씨는 제가 다 우리 멤버들의 포토카드를 다 보는데 항상 아련하고 또 굉장히 애처롭고 굉장히 부드러운 또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또 그런 포토카드를 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 최고. 애교. 우리 동해 씨의 애교. 정말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 우수에 젖은 그 눈빛. 그거 하나만으로도 애교는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해 씨의 애교, 동해 씨의 세 번째 키워드, 너의 춤선. 우리 동해 씨는 2022년도 우리 은혁 씨와 둘이 있었을 때도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그 춤선이 있잖아요. 그 춤선, 그 부드러움, 이동해의 춤선 칭찬해. 아니 항상 규현이는 우리 스케줄 뭔가를 할 때 아이고 최악이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규현이는 다 해요. 뭐든지 항상 옆에서 앉아서 형 이건 좀 최악이지 않아? 하는데도 너 할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열심히 하는 규현입니다. 또 아 근데 규현이는 절대 이걸 안 하는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규현이는 그냥 요즘 것 같은데 그냥 막내 요정 신스틸러. 저희 앨범 노래 있잖아요, 신스틸러. 멋진 무대를 보여드렸던 신스틸러,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규현이의 목소리가 없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규현이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이제 저희 슈퍼주니어 앨범이 다 풍부한 색깔이 만들어지는데 살짝의 미완성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아, 근데 규현이한테 진짜 너무 고마운 게 항상 그런 거를 가끔씩 볼 때마다 와, 또 규현 씨가 너무 또 외모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항상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규현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년에도 잘 부탁하고, 네, 항상 고맙고, 네, 사랑합니다. 네, 안녕. 너뿐이야. 아, 진짜 정말 저는 규현뿐입니다. 내 속엔 진짜 규현 하나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증명을 시켜드리고 싶고, 야, 정말 어리둥절, 진짜 어리둥절하죠. 자신을 칭찬을 하는 이런 촬영을 하다니 참 대단하고요. 그리고 애교, 아, 정말 규현아 넌 최고야. 뿌잉뿌잉. 뭐야? 뭐 이런 걸 어떻게 넣어? 동공지진. 큐트 그 자체. 이 난데 열일. 어, 요거는 희철이 형 딱이다. 희철이 형 열일 하는 동안 형 그동안 큐트 그 자체였고 나는 그 형의 큐트 그 자체를 보면서 내가 동공지진이 흔들렸어. 어허. 그래서 참 잘했어. 진짜 근데 이건 맞아. 내가 이 키워드 안 뽑더라도 이거는 우리 희철이 형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희철이 형이 정말 뭐 TV 여기저기 뭐 틀면 막 수도꼭지처럼 뭐 그냥 콸콸콸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틀면 나왔는데 그만큼 형이 열일을 했다라는 증거. 그럼 정산도 많이 받았겠지? 이제 난 좀 쏠 때가 됐는데 이제 기다릴게요. 오, 이수만 선생님 제철 미모. 너만 바라봐? 이게 뭔 소리지? 자, 요렇게 합쳐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동의 칭찬을. 그래 신동아 반갑다. 나 이수만이야. 그래 요즘 너가 정말 미모가 물이 올라서 제철 미모구나 신동아. 항상 내가 아끼고 뭐 다른 연예인들이 춤을 잘 추겠지만 나는 늘 너만 바라봐. 그래 건강하렴. 최고 아니야? 왔싸. 오케이, 말하면서 열어야 또 이게 또 재밌지. 이특 씨를 칭찬합니다. 우리 이특 형은요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우리 멤버들 자랑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엘프들 자랑 너무 열심히 하는 이특 씨 너무 이뻐 보이고요. 이것만이 있느냐? 아니죠. 이특 형은 바로 이수만 선생님이 아끼는 이 특별한 녀석이에요. 그래 특이 넌 뭘 해도 이쁘단다. 넌 어디 가서 진행은 빠지지 않고 너무 잘하지 않니?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 이특 형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만 있으면 섭섭하죠. 우리 엘프들이 제일 좋아하는 너만 바라봐. 우리 엘프와 슈퍼주니어만 바라보는 이특이 형 리더로서 정말 최고고 언제나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특이 형 사랑합니다. 은혁이에게 최악이야. 은혁아 너는 최악이야. 끝까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게 최악이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를 이끌어낸 게 바로 은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무 잘해왔고 찢었다. 어, 찢었어. 넌 진짜로 무대에서 보면 찢었어. 춤으로도 찢고 얼굴로도 찢고 막 옷도 찢고 다 찢었어. 그래서 넌 정말로 찢었어. 너무 최악인데. 그리고 큐트 그 자체. 너는 말이지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해. 이특이냐 은혁이냐 은혁이냐 이특이냐라고 많이 헷갈려하는데 너와 나의 그 키, 체형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헷갈려들 하는데 그 와중에 너는 그 내가 갖지 못한 큐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는 큐트 그 자체 몰라. 이런 거 다 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널 본 지 22년이 됐는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매력이 넘치는구나 라고 느낀 사람이 사실 많이 없거든. 근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너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매력 부자인 우리 은혁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 매력이 더 커졌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힘들이 많이 커져서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도 빨리 40이 되면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빨리 따라와. 은혁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2023년에도 좋은 일 가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안녕.